다니엘서 1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게 하였으나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5개 중학교 이 안에 있는 또 TCK드 로컬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의 빈 곳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다른 거 뭐 보셔도 되는데 한 번씩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여러분 나이 때 이 청소년 빈 곳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의 그런 빈 곳의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인데도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힘든 빈 곳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언택트 시스템이 우리 중동부 안에 갖춰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중동부 교사 선생님들 앞으로 4차 산업과 결국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중등부를 섬겨야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언택트 시스템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두고 237 치유 서밋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러려면 많은 교회에 있는 예틀들이 깨지고 앞으로 올 시대를 맞이해서 새 틀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예틀이 깨질 때에는 아픕니다. 왜냐? 내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로 서야 되겠구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오늘 하나 선교대회죠. 우리 하나교회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12개의 나라들이 선교대회에 참여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30개국 이 안에 300지교에 3000제자
일만 성도야. 지금 해외 지교회가 제가 알기로 하나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외 지교회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30개국의 문이 열리고 전 세계의 지교회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 IUTC.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가 오겠죠. 머지않아서요. 5년, 10년 이내로. 그 재앙 시대를 미리 보고 그 재앙 시대 살릴 우리 렘넌트들이 RUTC 운동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거 두고 기도해 주세요. 딴거 두고 여러분들은 딴거 두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해도 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이에요, 이게. 이거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돈이 많이 쌓이길 원할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이거를 쌓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생명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사는 거고 노아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잘라도 죽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언약을 내가 세우냐 마냐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약이 결국에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237이라는 1장 28절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내가 왜 아직도 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불투명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 언약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지 마라 하고 뭐라고 해요? 자, 아빠랑 약속 하잖아요. 그게 아빠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는 사단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중요합니다. 게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해요. 핸드폰 만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다 핸드폰 속에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다른 훈련을 하면 안 되고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다 관리하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회복하는 게 위드예요. 위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왜요? 그게 아니면 2, 3, 7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 선교 대회입니다. 마침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또 나왔어요. 오늘 길게 안 할 건데 누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까? 누가 앞으로 이 37 나라, 한 나라를 뒤집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왜 시대는 날로 날로 발전하는데 재앙시대가 올까요?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이 바벨론을 뒤집은 인물들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자들이 바벨론을 뒤집었어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에요.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나 얼만큼이요? 왜 망했습니까?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이 재앙이 임한 곳에 뭐요? 완전히 포로된 그 현장이에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배임을 당하나 이 재앙지대에 누가 있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또 앞으로 올 재앙시대에
뭐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 메시지와 말씀과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이라는 렘넌트를 가지고 이 남은 자, 뭐 했습니까?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그 현장에 그 나라의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선교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을. 그냥 내 생각대로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선교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뜻을 가지고 24시 한 겁니다. 24시. 때로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뭐야?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올수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져야 되는 비밀이고 자세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 분명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두고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돼야 돼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왕이 아끼던 신하였잖아요. 왕이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 속에 가서 한 말이 뭐냐?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이 자세와 자세를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여기 안에 뭐가 다이 24시 속에서 어떤 응답들이 발견되냐? 선교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렘넌트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라는 말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24시 하는 사람. 그 현장에서요. 그 재앙지대에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나는 도대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자신 없는데요. 나는 지금 나 하나 살기 바쁜데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부족해요. 여러분들 진짜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신 데에는 여러분들 모습과 상관없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그게 위드예요. 위드.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237 나라를 갑니까? 어떻게 그 재앙지대를 가냐 이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1절에 보면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을 두고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이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얼만큼 다니엘이 멀리 봤냐? 지구 끝날까지 봤어요. 지식이 빠르게 쌓이고 다 모든 걸 봤어요. 다니엘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속에서 찾아지는 응답이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셨지? 그 시간에? 저 한 번은 경북대에서 그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그 아는 흑인이 저한테 중국인 그 여자 자기 친구 중국인 여자를 저보고 좀 복음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국인 여자가 제가 이렇게 남자고 이러니까 좀 만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원래 같은 팀끼리 경북대를 가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난 또 가는 날인 줄 혼자 착각하고 저녁에 또 대구대에서 또 버스 타고 경북대로 갔죠. 2시간 버스 타고.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중국인 여자. 그 경북대에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제가 그 사람 뭐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이 응답이 어디로 향하느냐? 237에 비치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에 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 내년의 방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내년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누려야 되는 응답입니다. 자, 결론. 저번 주에는 제한된 집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는 뭐냐? 우리 인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셀렉티브라고 미국에서는 루 목사님에게 이렇게 바꿔달라 얘기했는데 셀렉티브보다는 루 목사님이 썼던 대로 셀렉티드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왜 셀렉티드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셀렉티드예요. 셀렉티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교회 올해 주제 뭡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 생각하십니까? 그 땅? 이번 하나선교대의 주제 뭐예요? 버려진 것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땅, 버려진 곳. 자,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조차도 이미 한 색이 뒤쳐져 있어요. 결국 뒤쳐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문을 나중에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 교회를 살릴 렘넌트,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성막운동이 처음에 모든 가정과 그 장막들, 장막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던 집이에요. 장막이. 모든 장막들이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텐트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왕궁에 살고 있구나. 성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10에 자기가 버는 10의 구조를 헌금했어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이 시대 속에 해야 할 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나눈 거예요. 앞으로도 나눌 거고. 그 다음, 이 교회를 통하여 뭐가 살아나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한 지역이에요. 지역. 한 지역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 지역 안에는 영적 문제 가진 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무당, 신기. 성경에 보면 많았어요. 미신 믿는 사람,
사상,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은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살리라고 복음 줬는데 우리는 피하잖아요. 저 사람 뭐야? 여러분들 있는 지역에, 학교에 이런 사람들 살리세요. 이런 사람들 다가가세요. 여러분들이 빛인, 빛의 역할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이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다가갑니까? 그러니까 3단체한테 다 빼앗기고 명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여러분들 인생이 선교랑 연결되지 않으면 다니엘 시대처럼, 요셉 시대처럼, 또 로마 속국 시대처럼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경제를 통하여든 뭘 통하여든 여러분들이 할 한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네시, 로마의 감옥소, 헬라인, 귀부인들, 에베소, 이방인들, 각자 자기의 그 나라 선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선교대예요. 12개국 나라, 또 앞으로 또 18개국의 나라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 담고 품고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와 지역과 나라, 너희가 차지할 그 땅, 버려진 곳을 향하여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이번 주 기도 수첩이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강단, 본부, 기도수처,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달란트를 찾았다 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의 문제는 뭐냐? 전혀 강단과 본부와 말씀의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이번 주에 류 목사님 얼굴 본 사람, 영상으로든 뭐라든. 우리 수빈이 듣네. 제가 한번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류 목사님 얼굴을 안 본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토요일날 핵심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도 다 빼앗기니까 이제 류 목사님 얼굴도 모른다. 어린 아이들이. 이 말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랑 했어요. 와, 이게 모세를 알던 시대와 모세를 알지 못했던 3세대, 이런 심정인가? 여호수아 2세대 그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그 운동을 마치 그냥 어떤 신화처럼 여기는, 이제 렘넌트들이 류 목사님 얼굴을 몰라요. 안 봐.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당연한 건데 이건 안 봐. 너무 안타까워요. 까먹겠어, 류 목사님 얼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단은 여러분들 딴 거 안 뺏어간다고. 예배 말씀 뺏어간다니까요.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낚아챈다고.
달란트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그러면 나와요. 이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룸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룸 목사님을 이제 못 봐요. 여러분들이 크면. 여러분들이 크면 룸 목사님도 못 본다니까요. 그러면 룸 목사님 같은 그 모습을 누굴 통해서 찾겠어요? 여러분들 모습 보고 전도자를 찾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놓친다. 우리 후대 다 죽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돼요, 진짜로. 또 그 역사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복음 놓칠 때마다 500년, 1000년 고통 속에 있었는데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 이유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앞으로 올 재앙시대에 남은 자로 렘넌트로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면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